그때 나왔던 127. 나와봐요, 한 발 좀. 그래. 자, 아. NCT 127은 뭡니까? NCT 127은 지역으로 기반한 첫 번째 팀입니다. 서울에서 말하는 거예요? 네. 서울에서 활동하고? 네. 해외 나가기만 해봐. 해외 나갈 거예요. NCT 127은 왜 서울을 기반으로 해요? 다른 팀들은 이제 드림이나 이제 유 같은 팀들은 계속해서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. 아니 그 내 말은 NCT 127은 왜 아홉 명이 서울을 기반으로 하냐고. 아 우리가 왜 우리 있냐고요? 어, 아니 니네는 우리지. 왜 우리가 몇 명? 다 서울 사람이야? 아니요. 여기 너 고향이 어디예요? 저 시카고요. 근데 왜 시카고 기반으로 안 하고 서울 기반으로 해요? 왜냐하면 K-POP은 서울에서 시작했으니까. 아, 자, 시도 있나요? NCT 차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네, 네. 앞으로 네. 앞으로 어 NCT 인천도 있을 수 있고 그죠? 어 쟤는 참 웃는 모습이 귀엽네요. 예, 네. 지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계속 웃네요. NCT 드림 나와봐, 드림. 나머지 친구들이 어 마크 또 있네? 너 뭘 또 나와? 해찬이도 또 있어. 네,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드림이나 유는 연합팀이어가지고 그 나이와 컨셉에 따라 맨날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저랑 해찬이 같은 경우에는 127에도 있긴 하지만 저희 나이는 아직 그래도 드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청소년. 네, 네. NCT 드림은 뭐예요? 청소년 연합팀입니다. 그럼 다 10대 된 거예요? 네. 지금 네. 네. 만으로 하고 있어요. 아 이해하겠네. 아, 가장 지금 졸업 임박한 친구 누가 있어요? 졸업할 친구. 아, 마크. 그럼 다시 2018로 들어가고. 아, 네, 저는 올해가 만 19살이어서 올해까지. 그러면 또 누가 들어와요? 네, 이건 계속 무한이에요. 그러니까 저희가 졸업하면,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다시 이제 서울팀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팀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. 어차피 NCT 멤버인데 베이스가 드림이고 20대가 되면 이제 다시 형들하고 같이 놀 수 있고. 자, NCT U 나와봐요. 너 왜 자꾸 있어 너? 아, 이게 너 왜 자꾸 있어 너? 아, 이게 이거는 계속 이제 또 새로운 컨셉에 따라 있는 거라고. 마크를 찍었냐 그거? 도윤이는 또 나와. 이거는 곡에 따라서 멤버 조합이 자유로운 거여서. NCT U는 뭔데요? 유나이티드의 약자인데요. 연합. NCT 같은 NCT U가 아니라 NCT U 보스, NCT U 일곱 번째 감각, NCT U Without You. 곡마다 멤버가 또 달라요. 자.